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는 말을 아세요? 일을 하고 받는 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받는 돈은 일당이라고 하고 한 달 동안 일한 돈은 월급이라고 하죠. 또 1년 동안의 월급을 모두 말할 때는 연봉이라고 해요. 일하고 받는 돈을 가리키는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주 곤란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공부할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두 달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이라도 밀린 임금은 받아야지요. 사장님만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직접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없나요? 근로계약서나 임금 통장을 미리 준비해 가면 도움이 돼요. 임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대해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대화문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대상,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임금이어서 임금에 대해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그 대상이 환경 문제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건강 비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건강은 우리가 제일 소중해하는 것이죠. 알고 싶은 대상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때 건강 비결에 대해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에 대해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어떤 컴퓨터가 좋아요? 컴퓨터.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새로 오신 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장님. 저도 부장님에 대해서 들은 게 전혀 없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장님에 대해서 들은 게 전혀 없어요.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인이라도 밀린 임금은 받아야죠. 이라도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씁니다. 대화문에 나온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밀린 임금은 받아야지요. 외국인이라도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죠. 선생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체육관은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주의하면서 완성해 보세요. 어린이, 그 책은 어린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금, 남의 물건은 금이라도 손대지 않아요. 누구, 누구라도 그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라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어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책은 어린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은 금이라도 손대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신입사원이라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났네요. 다가보니까는 어떤 일을 여러 번 계속하거나 상황이 지속되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문에서 보면 기다리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났어요는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두 달이 지났다는 말이네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입에 안 맞았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입에 안 맞던 김치를 계속 먹고 자주 먹어서 익숙해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먹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고 지내요. 너무 바쁜 상황이 계속되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다가보니까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 번 따라 부르다, 자주 마주치다, 꾸준히 시청하다. 어떻게 한국어 노래 가사를 다 외웠어요? 여러 번 따라 부르다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다음 달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데 섭섭하네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은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다 보니까 익히게 됐어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 번 따라 부르다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데 섭섭하네요. 한국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다 보니까 익히게 됐어요.